혹시 광주의 서쪽 한편에 고려인들이 모여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다음에 시옷 키읍 아직은 서투르고 낯설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힘들었던 시간은 그만 있고 이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150년의 세월을 거쳐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갑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같지만 이곳엔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생김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바로 고려인들인데요. 이들이 광주 월곡동 한편에서 고려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랑 같이 여기 시집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 둘이만 만났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싶어,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 여기 센터에 자주 만나요, 여기.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고려인 센터를 찾습니다. 센터엔 고려인들의 대모라 불리는 신조야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조야요. 고려인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데 지금 3세요. 3세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12년 다 돼요.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좀 저도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많아가지고 여기가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있다. 그게 목사님이 우리를 많이 돌봐준다. 고려인 센터는 가깝고도 먼 땅,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고려인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신주야 센터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고려인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신주야 센터장님과 함께 고려인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고려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광주에 둥지를 튼 고려인들의 수가 벌써 천여 명이 넘는데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려인 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첫째로 한국에 와서 그 비자를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전선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야 씨가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거긴 뭐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 우리 분들이 그 애 첫눈 꼭 3일 동안 교육 받아야 돼. 서울에 가서. 근데 접수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센터장님이 접수를 해 주시러 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뭐 저 뭐 시간도 없고 뭐 접수할 줄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하니까 제가 해 줘야 되죠. 여보세요. 한국을 찾는 고려인들이 동아줄 마냥 붙들고 오는 것이 바로 조야 씨의 핸드폰 번호. 누구세요? 전화하신 분. 나도 몰라요. 저기가 여기 왔는데 지금 이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고려인 센터 어디 있어요? 그래가 지금 주소 알려준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건가 보구나. 예예. 내 전화번호 이렇게 막 가거든요. 한국인만 간 게 아니고 저 우즈베키스탄이 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다 가요. 여기 있다 들어갔던 사람들 다 전화번호 남겨주잖아요.
우리 동포지만 외국인 근로자 신분인 고려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게 관건. 나 또 이거 접수 하나 해가 내가 하나 안 접고 안 접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그 안산 쪽에다 많이 갔었어요. 그게를 저희 하기 전에 이제 한 명 신청된 거 보니까 오늘 오전 중에 좀 막은데. 그럼 안 된대. 3월 27, 28일 언제 나가 버렸을까요? 이렇게 나가면 한 20년 오전까지도 25분 있었는데. 그러게. 어디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아, 내가 어제 볼일을 많이 어제 온다던 게 볼일을 많이 보고 먹었거든요. 어제 봤더라만. 오늘 아침에 기절됐네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어제까지 한 25명 정도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갔으면 아침에 내가 여기 일찍 왔더라면 혹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예 봤더라면 3월 말에 들어가겠는지 안 들어가 그것도 아직 몰라요. 4월 달에 들어가겠지. 그럼 얘들 4월 달에 교육 받을 거지는 받기 전에는 지적 못해요.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들어온다고. 고려인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 안타까운 조야 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문 우리를 안 열어줬더라면 지금은 우즈베키스나나 어디서나 중국에서나 고려인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조금 한번 욕심 부리게 되면 더 욕심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 와서 보고 여기서 일하고 살다 보니까 고려인들은 영원히 또 여기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은 많아요. 보통 제일 많이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국내엔 약 3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려인들이 점점 광주를 찾는 이유는 비교적 생활비가 적게 들고 무엇보다 월곡동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 두 명의 니콜라이도 새로운 삶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둘다 니콜라이 이름은 둘다 똑같아. 올라 나이가 70년생 70년생이면 와, 나이가 너무 많다. 너무 말해도 이분은 일을 잘하고 있어. 어떤 데 보내줘도 이런 회사에서는 말이 없이 일 잘한다대요. 두 분의 신체가 다 건강한지 한번 이제 물어봐야겠다. 그거 오빠서 따로 해. 누구야? 나한테? 아니 얘를 신체가 아직 건강해요. 내가 알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 뭐든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예. 네. Он говорит так, то, что я спрашиваю, говорю, чтобы вы честно отвечали. Как тот раз такого не было. Один парень, я спрашивал, он спросил, урок этот прошел, Кьёп? Он сказал да, но он не прошел. Но когда они пошли его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он учебу не прошел, и он его уволили за это. Вот, поэтому, говорит, я спрашиваю, в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данное время у вас никакой болезни нету? Так, и ты тоже. 고려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믿어준 한국에 대한 그 책임감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쏟아내는 조야 씨.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말해서 말 알아 못 들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 내가 한 번 두 번 너네가 다 얘기해 주는데 왜 너네 제 멋대로 하고 있냐. 한국에 와서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주잖아. 그럼 그대로 해야 된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 그 뭐 알아들더라고. 그러려 회사에서 일하자면 안전을 잘 지키고 회사에서 말한 대로 말만 잘 안 들으면 된다. 그런데 선뜻 확답을 주지 않는 공장장님. 일단 그저 시켜보시오. 아, 일단 예, 시켜보고. 왜냐면 이제 예, 나이가 좀 있었대 해도 일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젊은 아들보다. 일단 뭐 센터장님 잘 도와주시고 또 센터장님 또 직접 관리하시고 이렇게 같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봅시다. 나이가 뭐 있어도. 예예예. 어쨌든 ваша трудовая книжка тоже. 언제나 내일처럼 매달리는 조야 씨 덕에 오늘 두 니콜라이에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찾은 고려인들에겐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먼저 보육 문제가 가장 힘들죠. 자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보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다 이 위에 있는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하늘! 오, 세상에 잘한다, 하늘! 이건 뭐예요?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지난 2012년 고려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저희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하더라도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더라도 애들이 몸짓으로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외국에서 온 동포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우리 한국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친근했습니다. 보라색! 보라색!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을 위해 하루에 무려 12시간 이상 문을 여는 이곳. 하지만 시설이나 교육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여기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한국어가 아직 서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교사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고려인들의 꿈이 자라는 또 하나의 공간. 아동센터에선 고려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 애들 이렇게 어린애들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산만해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제가 이렇게 의사 전달이 안 되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한테 의사 전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젓하고 잘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만의. 고려인 아이들에게도 한국은 제2의 고향. 부모들만큼이나 한국에 대한 애착도 강합니다. 부모님의 나라하고 대한민국 국기 그리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굳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이렇게 담아뒀던 글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저희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아이들 스스로도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국으로 왔어요? 4년 전에요. 아빠랑 엄마하고 동생이요. 그럼 어때요?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이쁜 것들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여기 친구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고려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니까요. 이곳은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길을 다닐 수도 있고 그새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한국 땅에서 고려인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생소하기만 했던 태권도를 한국 아이들과 같이 배우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고려인 아이들. 이들은 어느덧 당당한 한국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모에서 약간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이 태권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뭐 거리가 없이 잘 어울리고 착하고
날마다 오늘처럼 씩씩하게 자랄 수 있겠죠? 같은 시간 고려인 센터에선 뜻밖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Понять какой-то у них, знаете, если в гостинице работаешь, не надо ко мне, вот, например, вот у меня свободная комната, я убираюсь, да? Только свободная комната. Я ей хозяйке сказала, что я буду заходить только в пустые комнаты. Там, где есть люди, не надо. А она специально клиентов приводит, где я убираюсь. Я говорю, я же все комнаты почти убрала, да? Она приводит именно туда, вот ко мне, как бы, да? Вообще клиенты, и вот, которые убирают, они не должны стыкиваться ни в коридоре, ни они не должны видеть. Конечно. Ну а все остальное ко мне прицеплять не надо. Конечно, да. Тебе надо, ты к себе цепляй. Конечно, правильно. Я что, не права? Права, 100%. Вот. 여기서 우산돈이 모텔에서 일했다대. 그래 청소하면서 이렇게 다른 방에도 청소 다 만들어놨는데 주인이 일부러 내가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 손님 들여보낸다, 남자 손님. 몇 번 그렇게 했다대. 사업주가 나쁜만 먹는 사람들도 꽤 있나요? 있어요, 조금. 가끔씩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뭐, 못하다 말은 못하고 뭐.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일 많아요. 그거 다 말하자면. 아, 틀리면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분도 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마냥 살기 좋은 곳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태어난 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 살기 좋은 사람 여기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여기도 일하기도 힘든데 돈 조금 벌어먹고 살자면 13시간 매일 일해야 돼요. 줄 야로 그래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벌어도 월세방 물어도 가족 밥 먹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엔 없어요. 한 달에 월급이 한국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 제일 많이 탄 사람들이 40만 원. 근데 그런 일을 잡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 애들 다 말한 거는, 야,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불안한 게 탁 떨어지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 되겠는데, 한 달에 일하게 되면 월급 들어오겠는데, 그 월급 내가 먹기 싶은 거 싸먹고 가족 먹이기 싶은 거 먹이겠는데, 애들이 얘기 들어봐서 뭐 부자 되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고단한 하루의 끝. 일을 마친 고려인 여성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 안에 언제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 작은 공간에서 대여섯 명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마땅한 거처도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을 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곳이 고려인 센터입니다. 얼마 전 홀로 한국에 들어온 레나. 이젠 제법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복잡하게 했지. 아무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한 5~6명 같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디가 다른 데가 산 것보다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또 나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센터에 우리가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쉼터를 좀 만들어줬거든요.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땅. 그래도 잠시 쉴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외롭고 때론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힘들 땐 온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날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 그 우리 그 아동센터 마주편에 그 고깃집이 있잖아요. 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간의 집들이가 있는 날. 들어왔으면 있지? 아미는 지역이죠. 구할래. 한국에 와 예쁜 딸도 낳고 처음으로 전셋집도 장만한 올가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예쁘죠? 아주 훈계. 오체 크라시 뻐야. 안녕. 안녕. 어? 어? 부엌에선 우즈베키스탄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올가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려나 봅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게? 이거 국수. 아,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코리안 스타일 국수.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도 잔칫날엔 국수를 나눕니다. 이야, 나 오랜만에 진짜 국수 먹어보네. 국수도 먹고 목사님 좋아한다고 그 오븐다 샤슬룩도 했다대. 정말요? 왜 그래? 하나만 해야지. 아니, 사모님 국수 좋아하고 목사님 샤슬룩 좋아한다니까 올가가 샤슬룩도 하고 국수도 하네. 네.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즐겨 먹던 꼬치구이를 오븐구이로 만들어 본 건데요. 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샤슬룩. 이거 하나 이렇게 줘. 우즈베키스탄의 국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부모와 친척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사리 마련해준 새 보금자리. 올가는 이곳에서 아이들만이라도 떳떳한 한국인으로 자라길 바라봅니다. Как-то спокойствие на душе, потому что, не знаю, ради будущих детей мне здесь больше нравится, чем там, не знаю. Хоть я там родилась, но меня туда вообще не тянет, если только из-за родственников. 간장. 간장이죠. 나이. 나도 사실 올간에는 모든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과 손녀의 미래를 생각한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5년 됐어요. 예뻐받고 애기들을 두면 추천하고 왔어요. 어려운 선택을 내린 발레리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손녀랑도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다 졸업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 때문에 좀. 빌라, потому что поздно пришли. Спасибо. Много не мало, я вот детям по одному по червонцу положила. 올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자기 일처럼 기쁜 조야 씨.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맞죠?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아니, 볼까? 젊은 아가씨들의 할머니가 뽀뽀하게 되면 좋아하겠어? 어? 마리나, 빨리 그런 거 빨리. 뽀뽀해줘. 아따. 여보도 뜨다. 알았어. 알았어. 스파시바. 드루고 не надо базар много. Есть так то, что вот человек, чтобы мог бы поесть хорошо. Вот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Пока. Спасибо, что пришли, тетя Зоя. 거의 99% 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고려인들은 그 나라에서 옛날부터 이름 없는 나 민족인데 지금이라고 뭐 이름 있겠습니까? 없어요. 고려인들이 이토록 한국에서의 정착을 꿈꾸는 건 기나긴 유랑의 역사 때문입니다.
가난과 억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했던 고려인들.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터전을 일구며 살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 그 기착하면서 죽음 내드리고 굶어서 죽음 내드리고 아파서 죽음 다 내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다 떨궈 놓고 갔어요.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40여일 동안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땅에 내버려졌던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 그곳에서도 그들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세월만 올해로 150년. 3년 반 여기 있다가 비자 끝나서 집에 들어가야 돼. 나도 표 사가지고 인천공항 나가는데 버스 안 잡아가지고 가는데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서 지금 병원에 그 비행기 들어가다 한데 자기가 뭐 발이가 안 떨어지더라고. 한국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언제긴 내가 비자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냐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했던 우즈베키스탄. 그곳은 더 이상 조야 씨에게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46년 동안 살았는데 왜 이 나라에 내게 남은 나라에 됐을까? 왜? 그게 내 고향인데 나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아니더만 못 살겠대요. 저도 아니 난 어떡하나 한국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6개월 참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또 3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3년 지나가게 되면 또 집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 다행히 조야 씨에겐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와도 우리 둘이 같이 앉아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지나게 늦게 왔는데 아침에 일찍 깨우니까 나한테 뭐라 가면 오늘도 나가야 돼요? 아 당연히 나가야 되지. 이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오신 건데 뭐 수고했다고 어깨라도 주물러 주시거나 오히려 반대로 받으셔야 되나? 안마를? 집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어. 나다. 네 노동부 노동촌 나다 빠야가. 노동촌 빠야점. 나 노동촌. 늦은 시간에도 고려인들의 상담 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Позвоните тогда ему. Юристу позвони, дай паспорт, они быстрее выбьют. Вот, надо его имя, фамилия полностью выписать надо мне. Его номер. 일 때문에 겨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도 아내는 역시나 고려인들이 먼저입니다. 분명 서운할 만할 텐데 의외로 덤덤한 장석진 씨. 예예. 누가 또 병원에 간 게 지금? 아니 내일 아침에 가야 돼요. 그 연빈 가서. 집에서도 바쁘시네요. 네, 집에서도 항상 전화로. 바꾸 어떤 땐 밤 12시 나갈 때도 있고 뭐 2시 3시 때도 뭐 경찰서에서 오라 하면 또 나가야 돼요. 갔다 올 때 오랜만에 온 남편을 위해 밤참을 준비한 조야 씨. 8년 전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고 나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3살에 더 이사잖아요. 누나. 영상이에요? 예. 그때 누나였어요? 누나를 했죠. 지금 뭐라 그러세요? 지금 여우 당신이지. 그러니까. 걔네 또 농담 삼아 이랬거든요. 나도 한국에 살고 싶으니까 좀 좋은 남자 좀 나 소개해 주시오 하나. 좋은 남자나. 저도 혼자였는데 다른 사람께 소개해 주긴 아깝는데 이러더라고. 누나가 아깝다고. 나도 혼자 사고 있는데 그럼 우리 둘이 그럼 결혼해 봅시다. 그 말 누가 먼저 했어? 내가 했죠. 내가 잡았다잖아 남자를.
새터민인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조야 씨는 이제 어엿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매일 함께 할 수 없기에 오늘만큼은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부부. 이런 멍청한 여자들이 있길래 있다고. 남자들 조심하라. 다른 남자가 바람 써가지고 이혼했어요. 남자 애들 둘 있어요, 그 저기. 근데 남자 사기꾼 만났댔어요. 우리 남편이 덕분에 지금 내가 한국에 지금 이렇게 남아서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큰 선물, 제일 반가방 선물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하나 갔대. 내가 말했잖아요. 제일 큰 선물 받았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시집가서 지금 8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일생에 제일 행복한 지금 시간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항상 이렇게 지고 있거든요. 파서 이야기하고 모이고 다. 붙여줘요, 나. 소설자리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학교도 오랜만에 남편이 와서 파서 붙여줘. 지금의 이 작은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벌어서 집 다시 찾아온다.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어김없이 출근길에 나선 고려인들. 속속 통근 차량이 도착하고 모두들 일터로 향합니다. 부모들의 출근이 빠르다 보니 고려인 어린이집도 새벽 6시 반이면 문을 엽니다. 10시 바로.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왔네요. 엄마 W 해야 될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려인 엄마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손을 씻고 있는 사이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름에 볶은 닭과 쌀을 같이 넣어서 지은 밥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즈베키스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뭐죠, 이거? 블로프. 아이들 이거 블로프 좋아해요. 닭 머리 선. 머리 선. 닭. 오늘 아침 메뉴는 뭘까 궁금한 얼굴들. 플로프 아이들에게 역시 인기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사이 고려인 센터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레나! 레나! 이게 있어다. 내가 이제 아침에 와봐 보니까 일 안 나갔더라고. 왜 일 안 나가니까 나 자기가 혈압도 봐가지고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가서 병가를 했거든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체험 주고 사람 보내주겠습니까. 여자 젊은 여자고 봐라 사 지금 전화하잖아 회사에서. 빨리 병원 갔다 와. 어디?
он-то там опали? Я же отвечаю за вас же. Это что такое, как можно вот так меня подвести? Один день работать и вот так валяться, лежать. Нет, почему я должна вот это выслушивать, а? Нет, почему я тебе работу хорошую дала? Почему я вот это должна? Ты для себя зарабатывай. Я не могла утром встать, я вам еще раз говорю. Я где ты лучше моталась? Водку пила? Я дома была. А почему тебя так резко подняла я давление? Я не пью водку, вы же знаете. Пойти, я попросила у тети Иры фарматипин, чтобы на работу пойти. Я выпила фарматипин, легла и лежала, не могла встать. Не могла встать. Лена, ты понимаешь? А я за тебя сказала, она молодая и здоровая. Нигде ничего у меня не болит. Почему бы так? Один день работала такая молодая, такого разговора не было, и вдруг у нее резко давление поднялось. Я вам говорю, у меня рабочее давление 90 на 60. Это низкое давление! 90 на это низкое давление! Вы что говорите? Вы что, врачи? У меня 110 поднимается, мне уже плохо. Не то, что плохо, Лена, это вы уже внушили себя. Вы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ете по медицине. И вы сейчас, черти что сейчас вот говорите, как будто сами врачи. А зигун ядерный борется, ханга луна, ханга стайл, он теле та ядерный пиогенеди. 내가 막 짜증나요. 애들 제 돈 벌어와서 나라에서도 딸이 혼자 엄마, 늙은 엄마 딸이 지금 이번에 딸 키우고 있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보내줘야 된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아플까? 저는 여기서 걔도 얻어먹는다 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번 이렇게 말해도 아, 나 이게 지금 진짜 지금 내 전화한 게 아까워요. 여기저기. 누구보다 고려인이 잘 되길 바라는 조야 씨이다 보니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이제 문자로 보내줬거든요. 그 전화번호 옛날에 그 내가 그 카드폰 만들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 저 내가 이제 전화번호 조야 씨의 불응에 엘레나가 허겁지겁 채비를 하고 나섭니다. 아직도 조야 씨는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 권영자님, 그 엘레나가 내가 지금 데리고 그쪽으로 갈게요. 에, 혈압이가 좀 떨어졌대. 120, 90이니까 나 괜찮아요. 예. 저? 이렇게 나는 이 피자 먹는다. 어떻게 되면 크로스피어, 아? Утром встала, голова болит, таблетку выпей, тошнит, сладкий чай выпей и беги на работу. Вы мое лицо не позорьте, пожалуйста. Сейчас поехали вместе, я туда еду. 이제도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 질은 더 매서운 법. Лена, я вот тебе первый,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от это я тебе выручаю. Я больше тебя выручать не буду. Если еще раз такое будет, я просто ему скажу, увольте, я туда другую девчонку засуну. Желающих работать, вот, пожалуйста, сколько женщин желающих сейчас просят работу? 한국에 빨리 뿌리 내리길 바라는 조야 씨의 그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니 서운할 수밖에요. 앉아. 아니 죄송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혈압이 높대니까 이제 내가 진짜 왜 그렇게 높은 혈압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내가 이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또 이제 결근한나 이렇게 한다게 되면 내가 공정장님과 말해가 바로 잘라버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지? 아? 다시 너는 그렇게 안 하겠대. 약속 줘. 약속 주겠습니다. Я обещаю, скажи. Хорошо. 이렇게 해서 엘레나의 결근 사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고려인들도 나이가 한 40대 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아갖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센터장님도 그렇고 공장님도 그렇고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럴 때. 근데 뭐 사람이 살면서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같은 동포래도 너무 생활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모처럼 단잠을 잘 수 있는 날.
고단한 일상의 끝에서 맛보는 달콤한 휴일인데요. 이 귀한 일요일 오후에 고려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мы короче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с часу до двух мы убираем улицы, потому что ну как бы здесь бы мы хотели бы жить в Корее, чтобы нас Корея признала и ну мы хотим, чтобы были улицы чистые. 고려인 마을 깔끔이 봉사단의 거리 청소는 올해로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 점의 쓰레기도 없이 깨끗해진 거리에서 고려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난 이게 광주 3일 1함에서 난 재밌어요. 좋아요. Это родина моих предков. И дед мне еще помню говорил, чтобы он заходил, это побывал в Корее. И вот мечта сбылась, и теперь хочу полностью послужить как бы нашей родине. Это вторая наша родина, Господь. Сделай так, Господь, чтобы мы жили в этой Корее и заботились. 매주 일요일은 월곡동의 고려인들이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고려인 교회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매일 봐서 더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마음껏 풀어내는 시간.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몸짓과 목소리를 다해 하늘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비록 이 땅에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왔을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인들에게서 뿌리를 내려와 국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려인들의 우리 고려인들의 사람들의 다 꿈이에요. 이게.